안녕하세요, 리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락실에서 보기 힘들었던 오락실 슈팅 게임 속 비기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비기는 캡콤행 CPS2 기판으로 발매된 19XX입니다. 19XX는 캡콤에서 제작한 1942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해당 게임은 1942 게임의 팬이라면 반가운 요소가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코인을 넣고 타이틀화면에서 방향키를 위로 1번, 오른쪽으로 9번, 아래로 4번, 왼쪽으로 2번을 입력하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코인 음이 들리게 됩니다. 해당 비기는 1942 게임 BGM으로 변경해주는 커맨드인데요. 지금 들으면 조금 심심하게 들리는 배경음악에 화려한 2D 그래픽을 보니 인상이 깊었습니다. 두 번째로 1942 어레인지 BGM을 듣는 방법입니다. 코인을 넣고 타이틀화면에서 해당 커맨드를 입력하면 19XX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19XX 스타일의 1942 BGM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942 게임이 리메이크 되었다면 이런 스타일의 BGM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두 번째 게임은 네오지오로 발매한 블레이징 스타입니다. 해당 게임은 유메코브에서 제작한 횡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화려한 그래픽과 아름다운 BGM이 장점인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에도 두 가지 게임 비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히든 색상으로 기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기체를 선택할 때 D버튼을 누른 채 C버튼으로 선택합니다. 히든 색상 선택 방법은 게임 컨티뉴에서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컨티뉴 화면에서 D버튼을 누른 채 게임을 시작해서 C버튼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기체 선택 화면에서 1P와 2P의 방향키를 오른쪽과 D버튼을 누른 채 기체를 선택하면 총 7스테이지까지 선택이 가능한 메뉴가 뜹니다. 오락실 슈팅 게임인데 스테이지를 볼 수 있는 비기가 있는 것이 특이하네요. 세 번째 게임은 나오미 기판과 드림캐스트로 발매한 건스파이크입니다. 캡콤과 사이큐가 동시에 제작한 3D 슈팅 게임으로 액션과 슈팅 게임을 합쳐놓은 듯한 게임성을 가졌습니다. 해당 게임은 다양한 캡콤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테스트 모드를 통해서 반가운 캡콤 캐릭터를 추가로 플레이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 모드를 진입해서 게임 테스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메인 터너스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16817로 변경한 다음에 A버튼으로 눌러주면 히든 캐릭터가 해금됩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화면 밖으로 이동하면 롱맨과 뱀파이어 시리즈에 등장하는 바레타를 선택 가능합니다. 롱맨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캐릭터이며 다양한 롱맨의 기술도 잘 재현해놨습니다. 바레타는 스피드가 빠른 캐릭터로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히든 캐릭터 말고도 한 가지 더 숨겨진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테스트 모드에 진입해서 코드 입력창으로 이동합니다. 51264를 입력하면 해금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해당 코드는 케미의 히든 코스튬을 해금하는 코드인데요.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케미의 커서를 두고 방향키를 위나 아래를 누르면 코스튬이 변경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든 코스튬은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 3의 케미 코스튬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020년도도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2021년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